자, 46쪽 발효. 먼저 산소흡과 발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딩 수준에서는 유산소흡과 무산소흡 적지 마세요. 아직 우리 책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말 그대로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무산소흡을 발효와 부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유산소흡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고, 이제 우리가 발효를 배울 텐데, 고딩 수준에서 발효와 부패로 나눌 때는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발효, 그렇지 않느냐, 부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 수준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유산소흡, 무산소흡, 발효. 그래서 발효를 따로 떼죠. 그러니까 유산소흡은 산소를 쓰면서 그 산소가 어디에 쓰이냐면 전자전달 과정에 쓰였죠. 그러니까 전자전달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데 무산소흡은 산소를 쓰진 않지만 전자전달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른 물질들이 쓰이죠.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들이. 그거는 나중에 기본반도는 심화반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이 발효를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산소를 쓰는 발효도 있지만 대개는 산소를 쓰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과정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포도당 C6H12O6. 그래서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그 말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분자의 P로 우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 과정에서 NAT 플러스라는 탈수수 효소가, 포도당 있는 수수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NADH 만들죠. 그리고 수수이온 별도로 남고 두 개, 그리고 ATP 두 개 만들어지고, 자, 아까 TC의 회로는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산소가 없으면 전자 전달 과정뿐만 아니라 TCA로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 그렇지만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 해당 과정이 일어나려면 다시 NAT 플러스가 만들어져야 되죠. 발효 과정을 통해서 먼저 젖산 발효라는 걸 볼게요.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363이라고 외웁시다. 젖산입니다. 젖산이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젖산균에 의해서 또는 우리 근육세포에서, 골격근에서 탄소 원자 6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탄소 원자 6개 그대로 있어야 되죠. 산소 원자 6개 그대로 있죠. 그런데 수소 원자, 여기 지금 피로산 두 분자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냐면 8개가 있고, 여기 젖산 두 개에는 12개가 있죠. 6이 12. 그럼 피로산이 젖산되려면 수소 원자를 4개 필요하죠. 그 4개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죠. 그래서 NAT 플러스가 됩니다. 됐죠? 이게 젖산 말이죠. 산소 필요하지 않죠? 자, 그럼 이 젖산 발효 목적은, 그러니까 젖산 발효는 젖산균에서 일어나고 또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젖산균이 이렇게 젖산 만들어서, 그러니까 젖산 발효를 이용해서 요크루트를 만들거나 또는 치즈를 만들거나 김치 등등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젖산 발효 목적은 젖산균이 젖산 만들어서 주인님 잡숴봐, 이게 아니죠. 젖산 발효의 목적은 젖산이 아니에요. 뭐예요? NAT 플러스죠. NAT 플러스가 만들어지니까 해당 과정이 또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젖산 발효의 목적은 NAT 플러스입니다. 발효의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ATP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럼 이제 이 피로부산이 젖산되는 것은, 그러니까 요 과정,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산화 반응이요, 환원 반응이요. 항상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 환원 반응인데, 그럼 피로부산이 젖산될 때 피로부산 기준으로 얘기하면 피로부산이 젖산되는 것은 산화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받은 거니까 환원되는 거죠. 그럴 때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누구야? 아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 과정에서의 산소, 답을 말해버렸네.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 분자라고 했죠.
그럼 이 과정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누구야? 피로부산이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피로부산,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우리 골격근 세포에서도, 우리 골격근에서도 산소가 충분하면 유산소로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면, 그런데 ATP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때는 일부 젖산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젖산이 쌓여서 우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근육통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 이제 알코올 발효를 볼게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알데하이드. 두 개 만들어지죠. 탄소 원자 여섯 개죠. 피로부산에는 두 개니까 3, 2, 6. 여기는 네 개죠. 그럼 탄소 원자가 두 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지. 이런 형태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C2H5OH 되죠. 에탄올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알코올, 알코올이 만들어지니까 알코올 발효라고 합니다. 일부 식물에서도 일어나고 주로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럼 이때 탄소 원자 개수 맞추면 여기 2 써야 되고, 수소 원자는, 다시 산소 원자부터 따질게요. 산소 원자 두 개, 두 개. 그대로 유지가 됐죠. 수소 원자 여덟 개인데 열두 개죠. 그럼 네 개의 수소 원자가 또 필요하겠죠. 여기서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도주